경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소요산 자제암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제암은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5 교구본사인 봉선사의 말사이기도 한 이 절은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의 대웅전에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아주 이런 아주 주련 넉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천상 천하 무여불이라. 천상은 하늘 위란 말이고 천하는 하늘 아래란 말입니다. 무여불이란 말은 문은 없단 말이고 여는 같다는 뜻이고 이거는 부처불자니까 부처님과 같은 문은 없다. 천상이나 천하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은 없다. 부처님 같은 분은 없단 말은 부처님과 같이 거룩하고 부처님같이 아주 인격이 완수하고 부처님같이 모든 것에 다 도달하고 부처님같이 자비로운 그런 분은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부처님 같으신 분 없으시네. 시방세계 영무비라. 시방세계는 온 우주를 가지고 시방세계라 합니다. 그래 시방세계를 다 둘러봐도 역무비라. 역시 비교할 만한 분이 없다. 요거는 비교할 빗자고 이건 없을 못자입니다. 그래서 온 시방세계를 다 둘러봐도 또 비교할 만한이 없고 그래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간 소유 아진경. 세간이란 말은 이 세상이라는 뜻이고 소유는 요거는 바소자고 요거는 이슬유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바를 아진경 요건 나아자고 이거는 다할 진자입니다. 내가 모조리 다 보았어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살펴보았지만 일체 무유 여불자라. 일체는 모두라는 뜻입니다. 무유는 있지 않다.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일체 없더라. 뭐가 없더냐 하면 여불자라. 부처님과 같은 자는 없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부처님같이 존귀한 분 찾을 수가 없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달아서 해설을 합니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 부처님 같으신 분 없으시네. 온 시방세계 다 둘러보아도 또 비교할 만한 분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살펴보았지만 그 모두가 부처님같이 존귀한 분 찾을 수가 없네. 이 시간에는 소요산 자제암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